부르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자 굉장히 추억의 장소죠. 자 저기 보이죠? 중원초등학교입니다. 네 제가 여기 왜 왔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앞에서 문방구에서 뭐 올챙이나 바로 소라게 뭐 병아리 뭐 이런 거 등등을 사가지고 많이 길러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바로 그 소라게를 찾으러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문방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몇 개 없어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든 한번 오늘 찾아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와 진짜 많이 바뀌었다. 와 이 나무 아직도 살아있네. 제 후배들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축구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잠자리도 많이 가고 놀아고 그리고 뛰기도 하고 팽이치기도 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핸드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좀 아쉽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소라게를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앞에 여기 분식집 여기에서 제가 150원짜리 떡볶이를 많이 사 먹었었고요. 저 슈퍼는 아직도 있네. 야 근데 소라게를 안 팔 것 같아. 아 여기도 바뀌었네. 여기가 문방구였는데 여기에서 올챙이를 많이 쌌었거든요. 어허 문방구를 저기 아래 있는 곳에 가서 찾아봐야겠습니다. 아우 많이 바뀌었다. 여기는 많이 바뀌었네. 친구야 여기 소라게 같은 거 안 파니? 네? 소라게. 소라게요? 소라게. 소라게 모르니? 그 이분이 그 올챙이나 소라게 같은 건 아예 안 들어와요? 이게 뭔데요? 아 소라게. 소라게 뭐 장난감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조금만 살아있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와 여기 문방구 원래 되게 많았었는데. 와 그런데 가면 안 돼? 와 여러분들 여기 앞에 문방구 굉장히 많았는데 다 없어지고 하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에는 이제 문방구에는 더 이상 소라게 추억의 소라게를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안 살 순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돌아다니면서 소라게를 어떻게 해서든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 정말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요. 자 한번 구하러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자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소라게 전문샵에 전화해서 지금 구하러 가고 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아, 커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사러 갈게요. 자 여러분들 어쨌거나 지금 소라게를 제가 이제 문방구나 이제 홈플러스에서 사질 못해가지고 지금 전문샵에 와서 지금 입양을 해가려고 하는데요. 와 이 친구 되게 이쁜데 이 친구 한 마리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샀습니다. 나이다. 와. 자 짜잔. 제가 오늘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실패를 겪고 결국엔 입양을 했습니다. 추억팔이를 하던 그 작은 문방구 소라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 사이즈 소라게를 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사육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온도를 24도에서 30도 사이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런 큐브에서 사육을 하시면 되는데 잡식성이라서 굉장히 먹이 주는데 수월합니다. 우선 바닥재는 코코피트를 깔면 좋고요. 아니면 이런 아스펜 베딩을 깔아도 되는데 야 좀만 기다려봐라잉. 야야 나가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코코피트를 깔고요. 야야야야 와 이거 엄청 활발하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작은 물그릇과 작은 은신처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꾸미면 사육 세팅 끝. 자 사육 세팅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데 있을 건 다 있는 거라서 사육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자 우리 친구를 밥을 줘야 되는데 멸치 야채 죽은 곤충, 밀웜 등등 다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먹이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도 육지 소라게라고 해서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자 오늘 제가 추억팔이로 하기 위해서 작은 소라게를 구해서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었는데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 친구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는 먹이 먹는 거 등등에서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